골프대 예, 저희 학교가 지금 뭐 23회 졸업식 어제 끝났잖아요. 예, 왜 우리가 이제 이런 골프대라는 거 하면 특히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우리 그 케냐에 학교를 세웠어. 세웠는데 거기는 대부분 학생들이 미국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50%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한 400명이 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돈들이 미국에서 지원하고 여러 이제 선교단체 지원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가 작년에 그 아프리카 테알라지칼 세미나리라는 학교하고 콜래브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냐 교육부가 우리 조지아 크리스찬 대학교를 정규대학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ATS, BAC 두 우리 학위를 줄 수 있는 대학으로 케냐 교육부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번 가을 학기부터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알다시피 우리 조지아 크리스찬 대학교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그 돈을 다 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을 좀 지원하고 또 우리 본교에도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요. 사실 등록금이 우리 비싸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사원에서 이제 3회째 원래가 시작이 됐는데 뭐 좀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오늘이 월요일이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겹치고 뭐 이래서 많은 분이 참석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그래도 뭐 한 70명, 80명은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위 두 가지 인정하셨다는 게 그게 어떤 거죠? 그 학사 과정인데요. 학사 과정에 신학하고 기독교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케냐는 성적이 고등학교 성적이 C+가 돼요. C+가 되면 정규 대학에 들어올 수 있고 C학점이 되면 디플로마에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C-면 서티피케이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는 이제 그 C+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죠. 1학기를 마치셨는데 여름이라 가을에 혹시 학교 내에 또 특별한 계획이나 또 이벤트가 혹시 있나요? 발전 방향일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 선머에 선머에 이제 그 교회들 보면 모든 그 뭐 성가대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 다룬다는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 그 코스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뭐 악기 배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방학 기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의 전문대학원이 수업이 이제 내일부터 선머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토플반이 형성돼서. 이 토플반 학생들이 뭐 지금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플반 수업하고 또 오후에는 교양 과목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되게 39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A조 3등을 발표하겠습니다. 3등만? 토마스 킴, 알렉스 킴. 어, 진짜요? 네. 박수! 알렉스! 알렉스! 상품! 상품 어때요, 방금? 자, 어, 팀이야? 자, 앞에 보시고. 완성은, 3등은, 여기, 개그시켜드리시고. 오! 사진, 사진. 다 이쪽을 봐요, 이쪽에. 2조 3등 하겠습니다. 3등. 어? 2조 3등. 유태평. 크리스 침. 와.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희 학교 이사장님이신 김선배 이사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달려고 했더니 안 좋네요. A조의 2등 하신 조가 이재환 씨, 강성훈 씨. 오! 특집 인사 가지고 가네. 티비 가지고 가는 거야. 오 goodness. 네? 아, 그럼 몇 인치 짜리예요? 55인치. 오. 네. 누가 언제 지금까지? 아니, 저 포토 꺼야 돼. 다 잘라야 돼. 와. 하루 둘이 다 가져야 되네. 와. 2조 2등 하신 분 이경철 씨, 댄스와 전화받으러 다니는 아, 이제 사진. 어, 비즈니 올리는 거야. 와. 야. 어, 어떻게 된 건가? 아우, 아파. 자, 편집사님이 그 받는 걸 하고. 네. 어, 그럼 됐다. 이야. 품위장이 어떻게 기다려? 오늘 명예 1등. 1등은 저희 학교 총장님이신 펌킨 나와주세요. 야, 너가. 에이저 1등. 상금이 나가는 거지. 아니 이거라도 뭘 하나 받아봐야지. 나도 그랬지. 그거 뭐 없어요. 없잖아. 막 뛰는데. 아주. 1등 상금은 천불입니다. 1등 상금 천불입니다. 2조, B조 1등, 폴, 밀? 폴킴! 폴킴? 오케이, 폴킴! 켄팍? 1등 상금을 학교에다가 다시 보내셔.
자, 지금부터는 근접상과 장타상을 하겠습니다. 근접상부터 하겠습니다. 생킴 강현조. 예, 이제 장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덕철, 제임스 웜. 아니, 이거 팀이에요. 팀으로 드리는 거예요. 힘만 얇았나도 이렇게 하나 차네. 너무 내 거다! 414372 372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겠네요. 또 우리가 사회 골프 대회가 이번 가을에 또 있습니다. 그때는 좀 많이 홍보하셔서 같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골프 대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 고려 국산대학교 안에 재학생들, 어려운 재학생들, 특별히 우리가 저희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그 교육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 조지아 크리스찬 대학교를 세웠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선교 단체에서 미국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많이 해서 지금 한 400여 명 있는 학생들의 장학금 50%를 이미 미국에 있는 선교 단체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학교가 정식으로 캐나다 교육부에서 허락을 받아서 그 학교하고 정확하게 MOU를 맺었고 또 캐나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위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50%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이미 주고 있고 그래도 50%도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모금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도와주실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정말 배움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그런 행사가 아니라 그대로 뜻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의하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이번 가을 제4회 대회 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